안녕하세요.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, 오늘은 반찬! 제가 반찬을 좀 잘 하거든요. 제주도에 내려가면 김과장이 반찬을 만들어요. 근데 온갖 인스턴트,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. 뭐 그냥 햄을 튀겨 먹는다든가, 알바생들한테 너무 칭찬을 받는다는 거야. 너무 맛있다고. 근데 제가 가서 딱 먹어보면 너무 맛이 없는 거야. 김과장이 하는 말이, 나 오는 날만 반찬이 맛없게 된대. 그게 말이 돼요? 원래 기본 실력이 그런 거지? 새끼가. 제가 그래서 가서 나물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파래, 겨울에 이제 철이죠. 12월, 2월까지는 철인 것 같아요. 파래가 또 가격도 저렴해요. 이 정도면 1,000원 안 할걸요? 몸에 이제 기름기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,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파래 먹으면 좋아요. 기름기를 좀 이렇게 제거해주고, 입맛 없을 때 이게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딱 먹는 순간 아, 내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. 건강하게 맛있는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래를 소금을 살짝 뿌려서 찬물에 이제 한번 헹궈줄게요. 그러면 이제 파래를 채취하면서 좀 이렇게 불순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비린 맛이나 짠맛을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좀 빨아주는 거죠. 이 파래가 물에 이렇게 넣으면은 더 많아져요. 겨울에 무가 맛있잖아요. 그래서 무를 좀 채를 밀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무채를 썬 다음에 소금 한 꼬집? 한 꼬집? 살짝 넣어서 절여주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절여져요, 그냥. 금방. 파래, 양념, 설탕, 한국자. 비율로 따지면 그냥 1. 식초도 똑같이. 하나. 그리고 마늘. 반 스푼 정도? 넣고. 생수 두 개. 그러면 2대 1대 1.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. 거기다 이제 살짝 간이 있어야 되니까 소금 한 꼬집, 멸치 액젓, 뭐 까나리 액젓 상관없어요. 그게 없다. 국간장도 괜찮아요. 반만 넣을게요. 이제 여기다가 대파. 대파 그냥 잘게. 얼어갖고 칼질이 안 돼요. 왜 이렇게 추운 거야, 이거는? 저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 조회수가 안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난방을 못 켜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많이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.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널리 알리고, 아시겠죠? 구독과 좋아요. 여기다 넣어주고. 무가 이제 다 절여졌거든요. 이거 찬물에 살짝 헹궈서 꽉 짜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섞어줄 거니까 양념에다가 담그면 끝나는 거죠. 보통은 이제 그 초무침 하면은 조물조물 해가지고 간을 좀 세게 해서 무치듯이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약간 절이듯이 하는 거죠. 수분이 많으면 나중에 싱거워지니까 잘 짜주는 게 좋죠. 이게 좋은 게 파래가 너무 싸.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 젓갈 같은 데 살짝 해서 고춧가루 묻혀서 파래 김치로도 많이 먹죠. 이렇게 해서 그냥 담그면 돼요. 다 끝났어요. 이제 파래를 갖고 왔던 반찬통 다시 넣는 거죠.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액젓이 들어감에 따라서 약간 감칠맛도 있고 간도 이제 해주고 이제 골고루 잘 섞이게.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국물이 좀 있잖아요. 뻑뻑한 것보다는 더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작하게 잠기는 정도? 이건 또 오래 가요.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곁들여서 먹어도 좋고 좀 느끼한 음식 먹을 때 먹으면 좋죠. 건강한 음식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. 맛있습니다.